선준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. 김용민 사무총장님, 제가 지난 13일 국감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37,100표를 민주당에 몰아줬다라고 하는 주장의 영상을 지금 보여드린 바가 있었고요. 13일 이후 불과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영상이 추가로 100개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내용에는 김용빈 선관위 범죄집단의 수계가 되다, 김용빈 수계 체포, 강서 보궐투표소 조작 등 하는 내용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선관위 입장을 들어보니까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기 어렵다는 판례 때문에 뭐 대응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저는 선관위 명예 고발이 어렵다면 총장님이라도 나서서 민원소송 고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. 국가기관에 대한 또 선거에 대한 중립성, 신뢰도를 훼손하는 민주주의 저의 또 방해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묵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점에 대해서도 그 네.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정선거 주장 기관 차원의 문제로 총장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기관의 문제가 개인 대 개인의 싸움으로 저 진화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가 선관위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시고요. 네.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제안을 해주시면 함께 네. 고민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